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바이러스성 각결막염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알고 있는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염력이 높고 그다음에 잠복기가 있어서 한 4, 5일 동안은 자기가 걸렸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수건을 나눠 쓴다든지 세면기를 같이 쓰는 가족들한테 옮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결막염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거나 군대에 같이 있거나 아니면 피서지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염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폴로 눈병이라고 알고 있는 눈병이 있는데 이게 아폴로 우주선이 그 발사된 해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별명처럼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출혈성 각결막염입니다. 매우 눈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혈성 각말염이라고 불리우고요. 유행성 각결막염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과가 짧고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막염, 각막염, 각결막염에 걸리게 되면 눈이 굉장히 충혈이 되고요. 눈곱이 많이 끼고 많이 아프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기 증상을 동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파선이 붓는다든지 약간 미열이 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옮기지 않게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